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벳님, 조세훈님, 홍현희님, 차홍님, 한혜연님, 여러분 무대 앞으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리 무르는 예능감으로 종횡무진 맹활약 중인 개그우먼 홍현희 씨와 슈슈스라고 불리는 최고의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님, 탑 헤어 디자이너 차홍님, MBC 출신의 대한민국 탑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빈님까지. 자, 반갑습니다. 가운데로 좀 밀착해 주시고 왼쪽에서부터 시선 처리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마리를 데리고 오셨네요. 네, 홍현희님 밀착해 주시고. 네, 팀워크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언니네 살롱 팀을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시선 처리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팬들을 위한 또 아름다운 포즈, 다양한 포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갈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네, 오른쪽입니다. 야, 홍현희님 뭐 표정이 뭐 예술입니다. 자, 예, 좋습니다. 가운데 보시고 홍현희님에게 네, 마이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아, 오늘 뭐 축하드립니다. 네. 베스트 커플의 후보로 오르셨습니다. 조세호 씨하고. 그러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네네. 1주년인데 이렇게 또 다른 남자랑 베스트 커플이 되니까 굉장히 또 신명나네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5년 만에 연예대상을 처음 왔는데 또 MBC가 처음이라서 오늘 굉장히 감사하고 후보 오른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오늘 뭐 예, 베스트 커플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으신지. 가능성은 네. 지금 현재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체크를 해본 결과 굉장히 희박하다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낙 뭐 다른 분들이 굉장히 좀 월등하게 좀 앞서 나가고 있어서 잠시 후에 또 공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현희 씨와 예. 정말 베스트 커플상의 후보로 오른 것만으로도 저희가 또 굉장히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뭐 상을 안 받았더라도 저희는 월요일 밤 11시 10분 언니네 살롱에서 또 이렇게 케미로 베스트 커플 보여드리면 되니까 그걸로 또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세호 예. 씨의 얼마 전에 이제 합류하신 MC 이소라 씨의 말씀에 의하시면 네. 현희 씨보다는 이사비 씨에 대한 눈빛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제가요? 네네네. 네네네. 이사비 씨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네,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고. 네,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요. 네. 차차 알아가기로. 네. 차차 알아가기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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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는 네. 우리 홍 매니저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은 때문에. 네, 여기가 더 크고요. 네. 네. 한번 서보세요. 두 분의 그림이 어떤지 또 우리 한번 서주세요. 한번 서보세요. 네. 네. 이사배님, 조세호씨랑, 네. 이사배님이 너무 싫어하네요. 예, 잠깐 서보는 거 모르는 일이니까요. 네. 그림이 더 낫네요. 아, 블랙으로 예. 맞췄다는 얘기도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차홍님, 네, 마이크 전해드립니다. 이런 무대 시상식에 처음이실 텐데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네요. 아, 네, 연말에 늘 이렇게 배우분들 많이 작업을 해드리다가요. 진짜 이 무대 서니까 너무 설레이고요. 너무 또 기쁘고 언니네 살롱 가족분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정말 설레이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네. 저희도 행복하고요. 우리 옆에 네. 있는 우리 한혜연님. 네. 사실 언니네 살롱도 속해 있고 네네네. 또 다른 프로그램도 속해 있습니다. 네네네. 조금 더 냉정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 텐데 네네. 자랑 한번 해주시죠. 언니네 살롱의 팀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언니네 살롱은 자랑. 사실 공중파에서 하기 어려운 맞습니다. 그런 예. 뷰티나 패션 컨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챌린지가 있지만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이크를 저에게 주시고 마지막 한마디 사실 씨가. 제가 오늘 샘플로 한번 그 선생님들께 제 메이크업이랑 헤어 지금 받으신 받아본 거군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쩐지 네, 오늘 샘플링이 네. 됐으니까 우리 많은 연예인분들이 앞으로 저희 연예인의 살롱을 좀 두드려 주셨으면 해서 기자님들도 가급적 예쁜 사진으로만 좀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네. 빛나는 외모로 네. 자, 그럼 엔딩은 조금 더 멋진 마무리로 최고의 우리 뷰티 전문가들답게 엔딩 마무리 포즈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해주시죠. 네, 네네. 마지막으로 자,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언니네 살롱. 자, 고맙습니다. 왼쪽 한번 살짝 한번 보시고 좋아요. 네, 마지막 오른쪽 한번 보시고 고맙습니다. 언니네 살롱 팀이었습니다. 왼쪽으로 저희가 퇴장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은 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되고 두근대는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내내 2049 시청률 금요 예능